스윙을 잘하려면, 다운 스윙을 잘하려면 그 전에 잘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최근에는 뭐 백스윙 탑에서 무슨 뭐 코킹을 더블 코킹을 하니 뭐하니 모르게 다운 스윙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비거리 증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뒷땅 탑볼을 안 치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핀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볼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그 구독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필드에서 파3에서 7번 아이언이나 뭐 한 6번 아이언 정도로 샷을 했을 때 그린이 얼고 있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볼을 딱 제대로 맞아서 볼이 딱 떨어지면 한 그래도 한 5m 안에는 서줘야 돼요. 아무 좋은 환경에서 쳤을 때. 근데 간혹 비거리 7번 아이언 비거리 얼마 나가세요? 그러면 한 150 나갑니다. 그러면 캐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한 135에서 140에 떨어져서 10m, 15m 굴러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운스윙이 되죠. 다운스윙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못되어 있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백스윙을 올라갈 때라기보다는 백스윙 탑에서, 기본적으로 백스윙 탑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샤프트의 각도. 잠깐 요걸로 좀 볼게요. 자, 샤프트의 각도가 지금 여기 제가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죠? 샤프트의 각도가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 샤프트 각도 이거라면, 요 놈이라면 이놈을 연장시킨 게 요 얼라이먼트 스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 요쯤에 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얼라이먼트 스틱하고 얘하고 평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랑 평행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높이 스윙을 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낮게 되어 있는데 높게 하고, 뭐 높게 되어 있는데 낮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요 백스윙을 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운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이, 이 샤프트가, 요렇게 되어 있는 샤프트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내 몸통에 이렇게 관통되어 있는 느낌이 돼야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도깨비잖아, 도깨비 칼. 그것처럼 백스윙을 딱 했을 때 내 등과,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등과 이 샤프트가 관통되어 있는 느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 있거나, 너무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럼 치기가 힘들어요. 다운스윙을 제대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변칙적인 동작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리디아고가 스윙이 좀 바뀌었지만, 리디아고의 A스윙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칠 수가 없으니까 이 위에서 되게 복잡해지죠.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죠.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마추어 선수들, 아마추어 골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하시면 안 되죠. 아주 심플하게 해야 돼, 심플하게.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백스윙 탑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네? 뒤에서 보여주면 이게 잘 보이지.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그게 됐어?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우리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필드 레슨 나갈 때 잠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원포인트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연습을 많이 하시냐면, 백스윙을 한 다음에 자꾸 요렇게, 우리가 떡치기 연습을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백스윙을 해서 요렇게 자꾸 치려고 노력을 해요. 요렇게. 요게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초보들이나 90대 정도 치시는 분들, 간혹 80대 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공을 옆으로 이렇게 치려고 노력하는 그 성향이 생겨요. 이렇게 옆으로 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들어가니까 자꾸 탑볼 뒷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느슨하게 가려고 가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다운스윙의 원리나 뭐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스윙을 해서 이 그립의 끝이 거의 그냥 땅에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윙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얼라이먼트 스틱을 제가 잡고 있는데, 이렇게 스윙을, 백스윙을 딱 해서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느낌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아이씨 좀 길게 잡으래. 이런 식으로 해서 땅에 탁 꽂힌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꽂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위에 꽂히도록. 이것도 옛날 레슨 중에 하나인데,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백스윙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백스윙을 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내려오려면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왼손의 경우는 그립을 잡고서 그냥 이렇게 딱 피면 이게 직각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돼. 근데 오른손은 그립을 잡을 때 태생이, 왼손은 이렇게 잡지만 오른손은 거의 이런 느낌으로 잡는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태생이 비껴졌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뒤로 제껴지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립을 붙잡고 있고 왼손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리기만 하면 돼. 내리기만 하면 이 양손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내 어깨에 달려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 치는 분들은 어떻게 치시냐면, 여기서 연습을, 이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뒷땅을 치고 체중이동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 연습 많이 하시나요? 이 연습. 손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렇게. 난 다운스윙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치면 이런 식으로 뒤를 때려서 공도 뭐 되게 예쁘게 나가지도 않고 뒷땅도 잘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의 경우는 특히 더하고. 그게 아니고 다른 건 둘째 치고 스윙을 하고 그냥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그냥 쳐볼게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떨어뜨리고 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셔요. 그냥 떨어뜨리기만 해요. 그립을 잡고 떨어뜨리기만 하면 이 손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스윙을 하실 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는 스윙을 하면 힙이 돌면서 몸이 돌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인데, 이게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되고 그러면 이미 그 양반들은 벌써 잘 쳤어야 돼. 비거리도 많이 나고 더 잘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아니 맞다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뚝. 만약에 이 감이 잘 안 와. 내가 얼라이먼트 스틱을 잡고 할 때는 느낌이 되게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온다 그러면 몸이 그 좀 뻣뻣하거나 이런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충분히 내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얼굴을 저쪽을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저쪽에도 되고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이 손목 같은 것이 힘이 잘 빠지고 잘 내려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앞을 보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앞을 보지 말고 저쪽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손이 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쓱. 그러니까 느낌은 그냥 이 바깥쪽에 저쪽으로 나가요. 저쪽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냥 내리기만 하세요. 내리기만 해서 그냥 돌기만 하면 돼요. 내리면서 돌기. 그러면 볼이 되게 천천히 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세게 맞아요. 네? 그냥 백스윙해서 그냥 내리기만 하세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